오케이. 그래서 중2 미넨 교재 대화파트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배웠냐, 알고 있는지 묻고 답하기 됐습니까? 뭐 들어본 적 있냐, 뭐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야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 라는 표현들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대화, 보이와 거리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물어요.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렇죠. 내가 들었는데, 들어본 적 있는데,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어떤 영화, 뭐, 스타가, 영화 배우가 우리 학교에 올 거라는 사실을 들었대요.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that's right. 그 말이 맞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she's favorite actress. 하면 되겠죠. She's my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actress. She's my favorite actress. 오케이. 그래서 오는 게 맞고, 무비스타가 오는 게 맞고, 여배우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뭐래요? Who is she? 그러니까 지금 남자아이는 어떤 배우가 온다는 사실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오는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거리 뭐래요? 미란다 킴이고, she played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She가 played 했다. 무엇을? The chief scientist를 어디에서? In the movie Jupiter에서. 영화 Jupiter에서. 뭐, 가장 책임이 높은 과학자 역할을 맡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표현하고 있네요, 남자애가. 그래서, wow, I see her. Can't wait to see her.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 뭐, 일단 표시하면, I've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뭐, is coming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at's right,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right이란 어휘. She's my favorite actress. 어, which, 미란다 김, she played the chief scientist. 뭐, chief란 단어 나오네요. In the movie Jupiter. Wow, I can't wait to see her. I can't wait to see 부분에 대해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이런 것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면, I've heard.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죠. have plus pp.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그쵸? 경험적 용법이다. 난 들어본 적 있어. 됐습니까? 그리고 뭘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할 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 방법도 있고, 지금 있는 것처럼 I've heard that도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I've heard about도 있습니다. I've heard that 블라블라 하는 경우도 있고, I've heard about 뭐 또는 about 대신에 of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I've heard of, I've heard about.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I've heard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주어 동사라는 말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관계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I've heard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고, I've heard about이나 I've heard of 뒤에는 그냥 어떤 명사만 오죠. 어떤 것에 대해서 들어봤다. 나 그거 들어봤어. I've heard about i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나는 뭐 그 뉴스 들어봤어. I've heard about the news. 이런 식으로 heard of나 heard about 뒤에는 어떤 명사만 옵니다.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hat은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I've heard that 주어 동사에서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게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죠.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 이과의 주요 표현 방법 중에서 나는 뭐에 대해서 들어봤다. 난뭐 들어본 적 있다. 이런 것들. that도 생략할 수 있다. 겉 만드는 that이다. 완벽한 문장 왔다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할 건 이게 무슨 시제지만 지금 현재 형태상 현재 진행형 시제로 무슨 시제 표현한 겁니까? 그렇죠. 현재 진행형 시제로 원래는
무비스타가 우리 학교로 오는 중이다겠죠. 원래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면 오고 있는 중이다지만 올 계획이다, 올 것이다. 그래서 진행형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데 계획된 미래일 때 뭐뭐 하는 중이다의 형태를 가지고 뭐뭐 하게 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까지.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is going to come입니다. 원래는 a movie star is going to come to our school이지만 be going to do 대신에 이렇게 진행형으로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right에서는 대시 여기에 이 부분을 다 잡아온 거죠. 그렇습니까?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is right 이 말이죠. 그러니까 movie star가 우리 학교에 올 것이라는 것이 맞는 얘기다. 그래서 that은 앞문장 전체, 아니 전체라기보다는 이 부분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is right. 영화배우가 우리 학교에 올 것이라는 것이 맞는 얘기다. 됐습니까? 대신 앞부분에 that 부분을 잡아온 거고요. 그 다음에 right. right이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옳은, 맞는 이란 말이죠. 뭐 you are right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that's right 대신에 네 말이 맞다 라는 표현으로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that's right. 그렇다면 얘 right은 반대말이 left가 아니고 반대말은 wrong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한 말이 틀렸으면 that's wrong, that's not right 이렇게 했겠지만 맞으니까 that's right, 이 말이 맞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right의 다양한 다른 의미, right now일 때는 바로 지금이란 뜻이죠. 바로, 즉시, right now. 그 외에도 권리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that's my right, 그건 내 권리야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이란 뜻도 있고 오른쪽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올바른 이란 뜻이니까 반대말은 wrong이고 그럼 같은 말은 뭐예요? correct. 그렇죠. correct가 있죠. that's correct. c-o-r-r-e-c-t. that's correct. 그 다음에 the movie star is my favorite actress. movie star는 여자고 제일 좋아하는 여자 여배우라고 했고요. Who she, Miranda Kim, she played. 그녀가, 여기 play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어떤 영화 속의 역할이 나왔으니까 역할을 영어로 뭐랍니까? Played role. 그렇죠. role이라고 하죠. She played the role.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play의 뜻은 연기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적당하겠죠. play도 뭐 play soccer 할 때는 뭐 축구하는 거고 뭐 play the piano 하면 연주하는 거고 뒤에 이렇게 영화 속에 역할이 나왔으니까 play의 해석은 연기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She played the chief scientist. chief 하면 가장 높은 저 책임자 뭐 장 뭐 이런 뜻입니다. 뭐 과학자들 중에서 최고 대빵을 연기했다. in the movie Jupiter에서 영화 Jupiter에서. 오케이. 그래서 chief고요. 뭐 이거 chef하고 헷갈리진 않죠. chef는 요리사죠, 요리사. 셰프하고 치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셰프는 요리사죠.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그랬더니 이제 I can't wait to see her. 그래서 이거 뭐 표현하기? 기대 표현하기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I can't wait to see her 하고 바꿀 수 있는 건 I am looking. 그렇죠.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그녀를 보는 것 자리에 이와 같이 동명사가 와줘야 되는 거.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나 그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빨리 보고 싶어. I can't wait to see her.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이런 것들 자세히 알아두면 전체적인 내용과 시험 문제 대비할 때 됐고요. 내용 파악은 일단 무비 스타가 올 거라는 얘기를 들은 애는 누군데? 남자애인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애, 그러니까 여자애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여자애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게다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고 있고 어느 영화에 출연했는지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다 알고 있는 이유는 최애 배우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쭉 깨고 있는 거 필모그래피라고 그러죠.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지 이거 필모그래피를 쫙 깨고 있습니다. 남자애는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누군지 묻고 그 다음에 미란다 김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영화에 무슨 역할로 차고처럼 어떤 영화 무비 주피터에
무슨 역할로 출연했다? 더 치프 사이언티스트로 출연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자아이도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마음을 갖고 I can't wait to see her 라는 마음은 누구도 갖고 있겠다? 걸도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걸의 favorite actress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장구 쳐서 남자아이도 얼른 보고 싶다 라고 맞장구 쳐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본 경험 있다? I've heard. 완벽한 문장 세번은 that 괄로 할 수 있고요.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이러고 있죠. I've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래서 뭐 생략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만드는 뭐가 두 가지 조건이죠. 것 만드는 대시 무슨 어로 사용됐을 때 그럴 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have you heard? 그렇죠. What have you heard? 뭐 들어봤니? 됐습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고요. that을 썼으니까 완벽한 문장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is coming을 통해서 오고 있는 중이다를 가지고 올 계획이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그랬더니 다음 이게 이제 어떤 보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이 보이는 구체적으로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다음에 나올 여자애는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 말이 맞고 그 다음에 그 배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다 라는 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이 맞으니까 That's right. That's right. She's my favorite actres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That's right. She's my favorite actress. 그래서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로 표현하면 그 말이 옳다. It's right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럴 거고 that 뒷부분을 보고 진주어라고 그러고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됐습니까?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It's right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이 부분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She's my favorite actress. 됐습니까? 자,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보이가 하는 말이야? 거리 하는 말이야? 거리 하는 말이니까 보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데? 라고 물어보죠. 그 사람 누군데? 됐습니까? 그죠? Who is she? 그럽니다. Oh, who is she? 그랬더니 이제 거리 보이가 거리?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 누구? 보이였어? 거리였어? 거리 좋아하니까 이름도 알고 있죠. 이름이 뭐고? 미라나 킴이고 그녀의 필모그래피 어떤 영화에 무슨 역할로 출연했는지를 얘기하는 문장이 이어지죠. 그래서 미라나 킴 she the, the chief scientist 어디서? in the movie Jupiter 됐습니까? She가 played 했다 무엇을 The chief scientist를 어디서? In the movie Jupiter에서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보이가 얘기할 차례죠. 보이가 얼른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Wow, I can't wait to see her. I can't wait to see her.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됐습니까? her는 미란다 김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오케이, 그래서 내가 들어본 적 있다? I've heard. 무엇을?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됐습니까? 내가 들어본 적 있다? I've heard that 절이고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I've heard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랬더니 그 말이 옳다? She is my favorite actress. favorite 여자 배우인데 남자 배우 고르면 안 되겠죠. actress 다 that은 요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is right. 영화 배우가 우리 학교에 올 것이라는 것은 right 맞는 말이다. correct 한 말이다. correct로 바꿨을 수도 있다 그랬고요. 그러면 누구냐? who is she? 그랬더니 미란다 김이야. 미란다 김 she가 뭐 했다? played 했다. 무엇을?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영화 Jupiter에서 chief scientist를 played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빨리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Oh, I can't wait to see her. I look forward to seeing her. 됐습니까? I am looking forward 해도 되고요. 기대감 표현할 때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기대감 표현하기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Listen and speak to. 이번에는 잊지 말아라. 당부하는 표현들. 상기시켜주기.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워먼과 맨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일단 워먼이 그렇죠. Excuse me,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아무래도 이 장소는 어딘 것 같고? 식당. 그렇죠. 레스토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워먼이 직원이죠. 그 다음에 맨은 손님이죠. 됐습니까? 식당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손님입니다. 맨이 커스터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워커죠. 됐습니까? 뭐 웨이트리스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 장소는 식당이다. 여자가 직원이고 남자가 손님이다. 오케이. 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여자 직원이 Excuse me,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라고 물었더니 손님이 뭐래요? Yes? 그렇죠. 정말 훌륭했어요. 식사에 만족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가고 싶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ant to bring the ovens home?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가지 가능한데요. 뭐 bring 뭐 일단 좀 이따가 정확한 거는 뭐 책에 있는 대로는 살펴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일단 중요한 건 leftovers 라는 표현입니다. The leftovers. The를 써야 되겠죠. The leftovers. 어디로? Home. To home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home 자체가 집으로 라는 뜻의 부사로서 쓰이죠. go home 할 때 그 home입니다. my home 할 때 home이 아니고요. go home 할 때 home을 쓰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중학생들한테 A를 B로 가져가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익히라고 하는 건 주로 take A to B입니다. 근데 여긴 to가 필요 없는 상황인거죠. take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뭐 bring 쓴다고 틀린건 아닙니다.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랬더니 남자가 yes please.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면 당부하는 표현 이제 나오죠. 뭐래요? The leftovers by tomorrow. 내일까지 먹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내일까지 드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너무 오래 두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 꼭 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빈칸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take 썼네요.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나서 볼까요? 릴리고 쉬었고 오케이. 얘는 빈칸이 없었고 했고 정확한 빈칸 없고 그랬더니 yes please 했고 그 다음이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여기까지 였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들. 오케이. 뭐 excuse me 하고 물음표냐 아니면 excuse me 하고 물음표가 아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뭐 do you finish나 did you finish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이거 엄밀하게 보면 문법적으로 어떤 형태입니까 이거? B 플러스 PP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문법을 보고. 수동태라 그래요, 수동태.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너는 끝마쳐졌니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 가지고 당신은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뭐 have you finished 대신에 are you finished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be finished with 이런 수거 알아두시고요. be finished with.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자, 여기서는 뭐 아까도 얘기했던 A를 B에게 가지고 가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시고요. A를 B에게 가져가다. take A to B에 대한 얘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자, 뭐 이 부분은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쭉 알아둬야 되겠죠. 당부하기, 상기시켜주기.
그 다음에 뭐 leftover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고요. 남은 음식 leftover. 그 다음에 내일까지라는 표현 어떻게 했다라는 거, 뭐 전치사 뭐가 쓰인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문법적으로 할 거는 크게 없지만 excuse me는 무슨 뜻이고,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고, excuse me는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뭐라고요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가 있느냐 아니면 물음표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excuse me 하고 물음표는 뭐라고요, 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주세요 입니다. 됐습니까? 진짜 치사한 시험 문제 옛날에 본 적 있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건 해놓고 여기다 물음표 해놓은 거 본 적 있습니다. 뭐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그 정도까지 낼 수도 있겠지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식사 다 하셨어요는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실례합니다. 식사 다 하셨어요 해야 되겠죠. 물음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be finished with, 원래는 수동태지만 이거 가지고 hav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뭐를 다 마치다 be finished, 전치다 못 쓴다 with을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뭐뭐를 다 마무리하다 be finished with. 됐습니까? 전치사 이 자리에 뭐 들어가냐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yes it was really good 이라고 손님이 얘기한데 it은 더 meal 대신 왔겠죠. The meal was really great. 식사가 정말 좋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식사가 좋았으면 싹 다 먹지 왜 남겼을까? 됐습니까? Okay.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뭐 하는 것을 원하냐? want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 그렇죠. to도만 목적으로 가졌죠. 지금 take의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뭐 taking이나 took나 taken 이런 건 안 됩니다. takes도 안 되고요. 가져가는 것을 원하냐. 그 다음에 A를 B로 가져가다가 뭐라고요? take A to B인데 여기 그러면 to가 왜 없냐? 여기 home이 무슨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go home 할 때 home이지 my home 할 때 home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to를 쓸 필요가 없고요. take the leftovers home. Yes, please. 싸주세요. 남은 거.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내일까지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뭐 일단 기본적으로 don't forget 대신 쓸 수 있는 게 그렇죠. Remember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Remember 뭐 똑바로 안 써도 다 아시죠? R-E-M-E-M-B-E-R. Remember to e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 준 거 있는데 그렇죠. Be sure to eat도 된다 했어요. 꼭 드세요. Be sure to eat the leftov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형태가 바뀐다면 또 가능한 게 뭐였더라? 그렇죠. Make sure는 뭐 좋아하더라? 대절 좋아한다 했으니까 완벽한 문장. Make sure that you eat the leftovers. That 뒤에 주어 동사. Make sure that you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Be sure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Remember to eat the. Don't forget to eat.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당부하는 다양한 방법들. Be sure to do.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don't forget to eat에서 여기에 eat의 다른 형태 eating이나 ate나 eat나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eating 특히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eating 같은 형태. 왜냐하면 뭐 이유는 다 아시죠. forget이나 remember 같은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목적으로 가질 때는 뭐 to do를 써야 된다는 거. be sure to eat, don't forget to eat, remember to eat, make sure that you eat. 그 다음에 자 언제 언제까지 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언제 언제까지 라는 단어 뭐도 있고 until도 있고 by도 있는데 뭐가 다르냐, until 하고 by 중에 어떤 동작을 완료하라 라고 당부할 때는 by를 씁니다. 언제 언제까지 뭐 하세요 이런 거 할 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까지가 들어가 있는 거. 나는 엄마가 올 때 자, 그래서 이것도 누가 뭐뭐 할 때까지고 누가 뭐뭐 할 때까지죠. 엄마야.
똑같죠 우리말로는.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 어떻게 했냐. I love you.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뭐 했다. 아 아까 했던 거 써볼까? I was finished with my homework by my mom came. 됐습니까? 이렇게 어떤 동작이 그때까지 완료되었다는 얘기할 때 by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점까지 어떤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until을 쓴다라는 거. 이 차이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y는 언제까지 완료고요. until은 언제까지 계속이고요. 정리하자면.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뭐 내일까지 숙제 내세요 이런 거 할 때 by를 쓰죠. hand in the report by tomorrow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내용 파악해보면 아까도 했듯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고? 레스토랑트고 손님은 맨이고 즉 직원은 워먼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직원인 워먼이 여자가 실례합니다만 식사 다 했냐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식사가 아주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탁을 보아하니 남은 음식이 있으니까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싸가고 싶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니까 내일까지는 꼭 드시도록 하세요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ith your meal 이렇게죠. be finished with 전치사 with 이런 거 쓴다. 됐습니까? 물음표 하면 안 된다. 뭐라고? 됐습니까? 아니죠. 실례합니다 해야 되겠고요. Excuse me,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그랬더니 뭐 다 했다 그러고 식사에 대한 평가를 해주죠. 정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스터머인 남자가. So it was really good. 그래서 the meal was really good 이라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뭐래요?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Take A to B에서 2가 필요 없는 경우 A를 B로 가져가다 라는 표현. Do you want to take? 그랬더니 yes please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잊지 마세요. Leftovers by tomorrow. Don't forget to eat. Remember to eat. Be sure to eat. Make sure that you eat. 됐습니까? 네, 당부하는 표현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그래서 실례합니다. Excuse me.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It was really good. 이고요. Really good이 되면 It was very good. It was such를 쓰고 싶으면 It was such a good meal 해야 되겠죠. such는 명사가 있어야 쓰죠. It was such a good meal. 됐습니까? The meal was such a good me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 와야 될 자리지 부사 올 자리. 그것은 정말로 건강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 meal 대신 왔었죠. The meal was so good. Really good. Very good.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됐습니까? Leftovers home. To home 할 필요 없다 했고 Do you want가 되면 Would you like to take? 또 되죠. Like는 여기에 그래서 Would you like 했으면 여기 taking 됩니까? 안 되죠.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Like가 to do와 doing을 모두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은 문법적 규칙을 따른다 했습니다. Would you like to take? 가져가고 싶니? 그랬더니 가져가고 싶다 그랬고요. 그래서 드셔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됐습니까?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됐습니까? Remember to eat. Be sure to eat. Make sure that you eat 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자세하게 보기.
쪽에서 상기시켜주는 것이 나올 겁니다. 보이와 거리 대화합니다. 일단 보이가 뭐라고 해요? Winter break. 그렇죠. 계획 묶이네요.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똑같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 winter break?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겨울 winter break는 winter vacation 하고 비슷한데 뭐 조금 느낌은 뭐 winter break는 좀 짧은 방학 이런 느낌입니다. 뭐 나라에 따라서 겨울철에 짧게 방학하고 여름에 길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여름에 길게 방학하고 여름에 짧게 방학하고 여름 겨울에 길게 하는 데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비슷비슷하게 하죠. 여름에도 한여름에 공부하기 힘들고 또 한겨울에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나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은 여름방학이 좀 더 길겠죠. 그렇습니까? 겨울 별로 안 추우니까. 반대로 뭐 러시아나 이런 동네에 있는 학교는 엄청나게 길겠죠. 여름방학은 좀 짧고요. 됐습니까? Okay.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겨울방학 때 계획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코로나 종식됐나봐요. 그쵸?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홍콩에는 뭐가 볼 게 많나요? 그렇죠. 먹을거리가 아주 좋죠. 그니까 그 다음에 홍콩의 거리들도 아주 영국의 오랜동안 식민지였기 때문에 약간의 유럽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섞여 있고요. 그래서 뭐 거리 같은데 뭐 사진 같은 거 찍으러 인스타 같은 거 찍으러 사람들 많이 갑니다. 홍콩의 거리에서 막 이렇게 사진 막 찍고 인스타 올리면 와 사람들이 와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거 먹었어요 이러면서 막 보여주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홍콩은 겨울에 우리나라보다 따뜻하죠. 그렇습니까? 좀 더 따뜻한 곳으로 갈 계획이랍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부러워하면서 뭐라 그래요? That sounds exciting. Going to do there. 계획을 한 번 더 묻고 있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거기에서 뭐 할 계획이니? 뭐 이랬더니 거리 뭐래요? I'm going to go to amusement park. 그죠?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더 아니고요. On amusement 되겠죠. On amusement park. I'm going to go to an amusement park. 홍콩에 놀이공원 유명한데 뭐 있나요? 디즈니랜드. 그렇죠. 디즈니랜드가 있죠. 됐습니까? I'm going to go to an amusement park. 오케이.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I'm also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 그렇죠. 음식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산물이 풍부하죠. 좋아할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할 사람도 있겠네요. I'm going to go to an amusement park. 오케이. 그랬더니 좋겠다 이러고 있고 good 그랬고요. 그 다음에 딤섬 먹는 거 잊지 마. Try some dim sum 하면 되겠죠. Remember to eat. Eat 대신에 try. Try를 쓰면 뭐 시험삼아 먹어보다 이런 뜻으로써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Don't forget to try some dim sum. Dim sum 먹는 거 잊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 뭐 이게 뭐 묻기 계획 묶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쭉 알아둬야 되겠죠?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 아까 슬쩍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 밑에도 비슷한 건 나오죠. 오케이. 플랜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할 때 플랜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플랜을 동사로 썼을 때 같은 표현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계획 말하고 있습니다. I'm going to visit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visit 대신에 go를 쓸 수도 있죠. 그쵸? I'm going to go 했을 때는 어떻게 조금 달라지는지 됐습니까? 뭐 그 다음 뭐 with my parents 할 때 전사 with 같은 건 크게 어렵진 않죠. 누구누구와 함께니까 with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쉬운 뜻인 뭐뭐와 함께죠. 그 다음에 that sounds exciting. 일단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왜 excited가 아니고 exciting이냐 뭐 이런 얘기 너무너무 뻔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계획 묻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뭐 앞에서 한꺼번에 얘기할 거고요. 뭐 여기 부분도 계획 묻고 답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there에 대한 얘기, 뭐 ther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도 하겠죠. 거기에서 뭐 할 계획이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going to go to. 그렇죠. 여기에 go가 아니고 visit이라면 뭐 너무 뻔하겠네요. 됐습니까? 어노뮤즈먼트 파크. I'm also going to try. try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try가 뭐고 그 다음에 try 뒤에 뭔가 단어를 좀 더 넣는다면 어떤 형태로 뭘 넣을 거냐 이런 얘기 하겠죠. 'All kinds of food' 모든 종류의 뭐 이렇게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어볼 거라는 표현으로 'all'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요. 'every'를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죠. 'every'가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I'm also going to try. Every bowl of food. All kinds of food. 모든 종류의 음식. Okay.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don't forget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건 이제 다 알죠? 네. 됐습니까? Okay. Try 뒤에 뭘 넣는다면 뭘 넣을 수 있겠니? 랑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뭐를 위한 이번 겨울 방학을 위한 너의 계획은 그렇죠. 이렇게 물은 거죠. What's your plan for? 됐습니까? 춥습니까? 오케이. 1번 또 졸던데. 됐습니까? 그래서 뭐 What is your plan? 여기 plan 품사는 명사죠. For this winter break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근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What are you? 뭐 going도 되고 또 planning 똑같이 쓸 수 있죠. 동사로서의 planning to do. 다음에 그래서 여기 똑같이 this winter break 똑같이 나오는데요. 여기 this 위에 있는 this winter break는 명사로서 온 거고요. 여기에 있는 this winter brea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건 부사로서 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his가 들어가는 경우에 this가 들어가는 경우에 전치사를 안 씁니다. 올해 this year 이렇게 쓰죠. in this year 안 합니다. 됐습니까? this가 들어가는 건 전치사 없이 when에 대한 대답을 그냥 만듭니다. 뭐 그건 문법적인 지나치게 문법적인 접근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이렇게 쓰잖아요. In this winter 이렇게 안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냥 this winter. this가 들어가는 경우엔 when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 없이 쓴다. 뭐 상식 그냥 지나가는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에서는 뭐 뻔하죠. I'm going to go를 쓰면 to Hong Kong with my parents. 그래서 비짓은 뭔 동사고 고는 자동사니까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 자동사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I'm going to go to Hong Kong. 하지만 타동사는 전치사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짓을 썼는데 여기에 to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I'm going to visit to Hong Kong이 아니고 I'm going to visit Korea 하듯이 비짓 홍콩 한다. 비짓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이 뭐냐? 그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Enter the room.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 그랬죠. Marry me.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토론하다 Discuss the problem. Discuss about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방금 했는 것들이 뭐 회의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전치사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는 애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비지도 그런 타동사 중에 하나고요. 뭐 with은 뭐 그 다음에 that은 뭐 대신 왔다? visiting Hong Kong with your parents 대신 왔죠. visiting Hong Kong with you. visiting Hong Kong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visiting Hong Kong. Hong Kong. visiting Hong Kong. 그래서 홍콩 방문하는 것이 어떻게 들린다? 신나게 들린다. 됐습니까? visiting Hong Kong sounds exciting. 됐습니까? 홍콩 방문하는 것 대신에 대시 왔고요. 또 to visit Hong Kong 해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엔 당연히 무슨 형 형용사 ing형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excite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근데 you로 바꿨어. you may be excited. 그렇죠. 너 신났을 수도 있겠구나. you 뭐 신날 게 틀림없어면 you must be excited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여기에 that이냐 you냐에 따라서 여기에 ing형이 올 거냐 ed형이 올 거냐 달라진다는 겁니다. You must be excited. That sounds exci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is your plan there? 하도 되겠죠. What is your plan there? 너의 뭐 또는 뭐 계획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계획일 수도 있으니까 What are your plans there? 할 수도 있습니다. What are your plans there? 거기에서 계획이 뭐니? What are your plans there?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ere? What are your plans there? 그러면 대여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In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있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홍콩에서 뭐 할 거니? What are your plans in Hong Kong?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I'm going to visit an amusement park, Disneyland. 됐습니까? 난 디즈니랜드 방문할 거고 I'm also going to try. 난 또한 try 뒤에 뭘 넣으면 이게 시험삼아 먹어보다가 되겠습니까? Eating all kinds of food. Eat을 여기다 넣으라면 to eat이다, eating이다? Eating이다. I'm going to try eating. 난 먹어볼 거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all kinds of food하고 같은 표현은 every? Kind of food. 그렇죠. Every 뒤에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하죠. Every kind of food, all kinds of food. 모든 종류의 음식, every 뒤에 단수 명사, all 뒤에 복수 명사, all kinds, every kind. I'm going to try eating all kinds of food. Okay, 그래서 당부하기. 그래서 시험 삼아 먹어보는 거 있지만, don't forget to try eating some dim sum. 됐습니까? dim sum 먹어보는 거 있지만, remember to try, make sure that you try. 됐습니까? make sure that you try some dim sum. be sure to try. don't forget to try. remember to try. 됐습니까? 네. 상기시키고 당부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내용 파악. 그래서 겨울방학 때 홍콩에 방문할 계획인 사람은 누구야? 걸이죠. 됐습니까? 누구랑 방문해? 친구들이랑 간대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간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래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언제? 겨울방학 때. 누구랑 같이? 어디를 뭐 할 계획이다? 방문할 계획입니다. 됐습니까? 남자아이가 방문할 계획이다 아니고 여자아이가 방문할 계획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했더니 여자아이가 크게 몇 가지를 얘기합니까? 두 가지. 뭐 할 계획이고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볼 계획이고 또 뭐 해볼 계획이다? All kinds of food를 try 해볼 계획이다.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야 홍콩 갔으면 이거 꼭 해봐야지? 딤섬 좀 먹어봐야지. 딤섬 유명하잖아 그 동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도 홍콩 가면 딤섬 꼭 드셔보시면 뭐가 다른가? 맛있을래나? 네. 해산물이 풍부할텐데. 오케이. 그렇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아이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inter break. What's your plan?
됐습니까? What's your plan for? 바꿔 쓸 수 있는 거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비지 타입 계획이 되죠. 그렇죠? 어디를 오케이, 어떻게 분과 함께 그래서 나는 방문할 계획이야.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됐습니까? 오케이, visit은 전치사 안 쓴다고 얘기했고요. 그치 조이야? I'm going to visit Hong Kong. I'm going to go to Hong Kong with my parents라고 보이가 얘기해요. 거리 얘기해요. 거리 얘기했죠. 됐습니까? 속도를 좀 줄여서 여러분들 대답할 시간을 줘야 되겠어. 됐습니까? 그래야지 안 졸리지. 오케이, 그랬더니 다음 표현은 뭡니까? 남자애가 부러워하면서 어찌 들린다? 신나게 들린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획이 뭔지 물어보는 거죠. 보이가 하는 말이었어? 거리 하는 말이었어? 보이. 그래서 that sounds exciting. 뭐 할 계획이니? Going to do there. There는 뭐 대시 왔다?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됐습니까? 홍콩에서 뭐 할 계획이니? 됐습니까? What are your plans in Hong Kong? 됐습니까? Okay. 그래서 you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You must be excited. You must be excited. 너는 신날 게 틀림없어. 틀림없이 신나겠는 걸. You must be excited. 그때는. 됐습니까? 오케이, 계획을 물어봤으니까 계획을 대답하는데 몇 가지 계획? 두 가지 계획. 어디 갈 거고? 어뮤즈먼트 파크 갈 거고 그 다음에 올 푸드를 트라이 해볼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I'm going to go to an amusement park. I'm also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 I'm going to go to another park. I'm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 Go 할 거고 try 할 거래요. Visit 할 거고 try 해볼 거래요. Try eating. I'm going to try eating. I'm also going to try eating all kinds of food. 그랬더니 남자애가 좀 홍콩에 대해서 나도 이거 알아 이러면서 뭐 먹는 거 있지 마? 있지 마. 그렇죠. 그래서 good. Don't forget to try. 됐습니까? Don't forget to try eating some dim sum. 됐습니까? 네. Okay, remember to eat, try. Be sure to try. Make sure that you try. 됐습니까? 네. Okay,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계획 뭐니?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Break. Okay, break 대신에 내용상 쓸 수 있는 건? Vacation이죠.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그럼 go to도 되겠죠? go PG2는 안 되죠? 됐습니까? I'm plann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오케이, 그랬더니 that sounds exciting.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going to do there.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그래서 that은 visiting Hong Kong 됐습니까? With your parents. Visiting Hong Kong sounds exciting. 또는 뭐 to visit Hong Kong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there는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방문할 거야. I'm going to visit 또는 go to an amusement park.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I'm also trying to try eating all kinds of food. 됐습니까? 종류란 뜻으로 kinds 말고 또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그렇죠. All types of food라든지 또는 all sorts of food. 됐습니까? type, kind, sort. 전부 종류란 뜻이죠. all sorts of food. all types of food. all kinds of food. 오케이. 잘 됐구나. good. remember to try. don't forget to try. be sure to try some dim sum. 당부하기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긴 대화. 지금까지 나왔던 나는 뭐 알고 있어, 너 뭐 알고 있니, 뭐 이런 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야 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 뭐 해야 되는 거 기억하고 있어라 라는 표현들이 섞여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화는 유리와 제이든 이겁니다. 일단 유리가 먼저 What's wrong, 제이든? 됐습니까? 제이든의 표정이 그렇죠, 썩어 있죠. 저 What's wrong, Jaden? 됐습니까? 제이든 표정이 여러분들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학교 와가갖고 지금 전투력 완전 떨어지고, 얘 봐, 학교 갔다 올까 얘가 쌩쌩하잖아. 네,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썩어 있고요. 됐습니까? What's wrong, Jaden? 그랬더니 제이든이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이러고 있죠. 너무 어려워.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What do you have to do? 의 뜻은? 그렇죠. 너 무엇을 해야만 하니? Have to do죠. 너 뭐 해야 되는데? What do you have to do? Have to do냐? Have to do? What do you have to do? 뭐 해야 되는데? 너는 해야만 한다? You have to do. 너는 해야만 하니? Do you have to do? 했죠. Have you to do? 뭐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제이든이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나는 나무들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돼. Need to do. Need to do. 뭐하고 똑같죠? I need to find. 찾아야만 돼. A way to save trees. 나무를 구하기 위한,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돼. Save trees 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돼.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무들을 죽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까가 숙제죠. 그때 유리가 이 자식이 뜬금뭐 와우 뭐래요? 쉽잖아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I know that we can save trees using by By using less paper.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That's easy.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Oh, I think I've heard that too. Then? Paper cups. 됐습니까?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됐습니까? Oh, I think I've heard that too. 나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 이러면서 I think I've heard that too. 나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 Then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다면이죠. 그렇다면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난 그냥 뭐 할 수도 있겠다.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겠다. 아, 종이컵 그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save trees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겠네. 종이컵 좀 그만 써야 되겠어. 됐습니까?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Yes.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your hands. Dry off your hands. Dry off 할까? Dry your hands off 할까? Dry your hands off 할까요? 뭐 어느 걸 해서 뭐 your hands 뭐 뭘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네. 무슨 동사니까 dry off? 이어 동사니까. 됐습니까?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your hands off. Try to dry off your hands. 그랬더니 제이들이 뭐래요? List two or three paper towels. 그러니까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Then Will be more than
then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그냥 네가 use a paper towel 하기 전에 뭐해라? 그렇죠. 손을 좀 털어라 말이죠. 손 좀 털어. 물기를 좀 털어내.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your paper towel. Then의 뜻은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One paper towel will be more than enough. 종이 타월 한 장으로도 충분하고도 많아. 맞습니까? Enough 한 것보다도 많아. More than enough. 그랬더니 제이들이 뭐예요? Oh, that's a good idea, Yuri. Try that next time. 다음번에 한번 해볼게.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리가 good.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그러니까 잘 됐고, 어 좋구나. 어 해본다니까 착하네. 그런 다음에 뭐 잊지 말아요. 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요. 그래서 최소 10번, 최소 10번은 흔들어야 되는 거 잊지 마라. 최소 10번 정도는 털어내야지 한 장으로 more than enough 해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게. 많죠? 네. 오케이. 그래서 what's wrong, Jaden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들 이미 배웠죠. 됐습니까? 상대방 표정이 썩어 있을 때 what's wrong 말고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뒤에 뭘 넣을 수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무슨 용법 이러면서 배웠습니다. 그쵸? my science homework가 어찌 difficult 해? too difficult 해. 뭐 difficult 대신 쓸 수 있는 거나 반대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랬더니 의무 묻기라 해줘 이거. 네. 그렇죠. What do you have to do? 의무 묻기. 뭐를 해야만 하니? 라는 표현. What must you do?가 아니죠. What should you do? What do you have to do? have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도 있죠. 무엇을 해야만 하니? 뭐 hav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그 밑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I need to find. 뭐 해야만 된다? 찾아야만 한다. Way to save trees. To save trees. To 부정사 구조? 네. 그러면 세 가지 명형부 중에 뭔지 해봐야 되겠죠.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됐습니까? 나무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만 돼. 됐습니까? Need to do. 뭐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죠, 이거. 됐습니까?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그랬더니 that's easy. 됐습니까? 뭐 easy. 뭐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easy 뭐 같은 말 반대말 이런 것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이 나오죠. I've heard that 나왔으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자체 중요하니까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뭐 여기에 이 표현 전체가 뭐 때문에 중요하다?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by doing 됐습니까? by doing by using less paper. 그니까,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은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였더라? without doing. without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됐습니까? by using less paper 함으로써. 학교에서 다 배운 파트 아니에요, 여기?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think 그 다음에 뭐 생략됐죠. 됐습니까? I think I've heard that too. 그 다음에 이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어, 내 생각엔 나도 들어본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죠. I think I've heard that too. 그 다음에 then 아까 얘기했고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그 다음에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나는 뭐 해도 되겠다. 종이컵 사용을 중단해도 되겠다. 중단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뭐 이 can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can의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us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뭐 어떤 형태, 다른 형태 가능한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 그거 하면서 stop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됐습니까? 네. Yes, you can also use. 뭐 can에 대한 얘기 하겠죠?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your hands up. 그 다음에 뭐 to dry 부분이 to 부정사죠? 네. 그렇죠? 명형부 중에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dry up 무슨 동사라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dry up. 그 다음에 that's impossible.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impossible 뭐 같은 말 반대말 어휘 확장 하겠죠? 그거 불가능해. 그 다음에 I need at least 통째로 알아둬야 됩니다. at least 반대말도 살펴봤고요. 됐습니까?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뒤에 생략된 말 뭐냐?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뭐뭐 됐습니까? 최소한 두세 장의 paper towels는 필요해. 뭐 하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그쵸? paper towels 뒤에 생략된 말은 뭐 하기 위하여 란 말 덧붙일 수 있죠. 그 다음에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그러니까 뭐 손을 좀 흔들면 돼. 어? 털어내면 돼.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뭐 여기에 before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before 대신에 after 뜩 써놨는데 이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손 닦고 나서 아이 뭐야 뭐야 사용한 다음에 손을 털란 얘기입니까? 어? 아니잖아요. 사용하기 전에 됐습니까? use 하기 전에 손 털어라 해야 되겠죠. 여기 after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n에 대한 얘기할 거고 then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통째로 됐습니까? 한 장이면 충분하고 난다.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이 표현 통째로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Enough보다도 많아. 충분하고도 남아. More야.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Oh, that's a good idea, Yuri. 뭐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I tried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Next time. 다음번에 해봐야 되겠어. 해볼 거야. 그 다음에 당부하는 표현 나오죠. 상기시키기.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그니까 뭐 at least도 뭐 마찬가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10시간. 어떤 애들 막 이거 최소한 10시간은 흔들어라 막 이런 애들 있다니까. 됐습니까? 손목 부러지겠습니다. 10시간 흔들고 있으면. 됐습니까? 10번이죠. 10번 뭐 10시간 하고 싶으면 10 10시간 하고 싶으면 at 10 hours 해줘야지 10시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표정이 썩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What's wrong with you? 너 이것도 그렇죠. 다음 했죠.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또는 뭐 잘못된 거 있니? Is there something wrong? 그렇죠.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런 표현들 앞에서 봤죠. 분명히 물을 때는 anything 써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상대방 표정이 너무 썩어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다? Yes, sir. 대답할 것 같다. 그래서 묻는 문장인데도 Is there something wrong? 그니까 뒤에다가 with you 붙일 수 있습니다.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you? 됐습니까?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그냥 단순하게 안부 묻는 건 How are you입니다. How are you? 됐습니까? 뭐 어떻게 지내니? 이건 단순하게 진짜 뭐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묻는 거고 이건 상대방 표정이 안 좋을 때 좀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How are you 하고 비슷한 면과 다른 점이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과학 숙제가 너무 어려워.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용법? 투투용법이라 하죠. 그러면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를 바꿨으면 나의 과학 숙제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누구는 뭐 한다로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my science homework is so difficult. 그렇죠. So difficult. 그래서 네. 누구는 I can't. Can't 쓴 이유는 여기 있죠. 현재 시제니까 I can't do it.
됐습니까? 없던 이시 왜 나타났냐? 얘는 완벽한 문장에 와야 되니까 두에 무슨 어? 문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My science homewor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do it.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구문? 소재구문. 됐습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얘가 투투용법으로 바뀔 때 됐습니까? 당연히 내가 못할 거니까 여기까지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처리되고 있다? to do 했는데 얘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it은 뭐 대신 왔기 때문에? homework 대신 왔기 때문에 지금 투투용법으로 바꾸면 몇 문장이야? 두 문장. 한 문장이죠. 쏘 대신 때 두 문장이었는데 투투는 한 문장이니까 한번 등장하네. 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 하고 so difficult that I can't do it.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똑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투투용법으로 바꿨을 때 I를 살리고 싶어. 여기 that 뒤에 있는 I를 살리고 싶으면 얘를 뭐로 바꾸면 되죠? me to do it.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미미상의 주어. 그렇죠. 내 사이언스 홈워크가 too difficult 하다. 누구로선? 나로서. for me로선 뭐 하기에? 하기에. to do 하기에는. 됐습니까? 다 배웠던 것들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have to do? 뭘 해야만 하니?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너 뭐 해야만 하니? 라는 표현은 what do you have to do? 도 가능하고 what do you 그쵸, need to do. 갔죠. 그 다음에 뭐, what? must you? 근데 얘는 잘 안 써요. 됐습니까? must you는 잘 안 쓰고요. 이거, 대신에 이걸 쓰겠어. what should you do? 뭐 해야 되니? what should you do? 됐습니까? 원래 have to는 must로 바꿔 쓰는 게 맞죠. 됐습니까? what should you do? 근데 하지만 물어볼 때는 must you를 안 쓰기 때문에 잘. 그래서 여기에 do you have to do를 쓴 거예요. what do you have to do? 됐습니까?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You, have done. 그쵸? You have done. 넌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니? What have you done? 이건 왜 하고 있는지 알죠? 네. 이건 뭐 플러스 뭐야? have 플러스 pp의 의문문은 have you pp를 만들면 되죠. have가 앞으로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have to do죠. have to do. 뭐뭐 해야만 한다. 너는 해야만 한다가 뭐였고 you? you have 였죠. 이걸 묻고 싶을 때는 이거를 앞으로 보내서 have 앞으로 가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안된다 했습니다. 너는 해야만 하니는 do you have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have to do 할 때 have 하고 have 플러스 pp 할 때 have는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는 have 플러스 pp니까 have you done? 이렇게 묻는 말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너는 해야만 한다. you have to do는 do you have to do입니다. 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구분하시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물어본 거는 what do you have to do? I need to find. 난 찾아야만 한다. 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앞에 나왔던 I have to find. I must find. 찾아야만 돼. 의무 말하는 거죠. 의무 표현. I have to find. I must find. A way to save trees. 그러면 to save trees는 명형부 중에 뭐? 그렇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save trees 할 방법. 됐습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A way to do. 뭐뭐 할 방법. Time to do. 뭐뭐 할 시간. 됐습니까? 오케이. 형용사적 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that's easy에서 that은 To save trees is easy. 그래서 뭐 하는 것, 나무를 구하는 것은 쉽다. 됐습니까? 여기 똑같이 또 to save trees를 넣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형용사적이었는데 무슨 적용법으로 바뀌었어?
명사자국법으로 바뀌었죠. 가지고 진주였으면 그건 쉽지. It is easy to 뭐, save trees. Save trees 해도 되죠. 나무를 구하는 것은 쉽다. It's easy to save trees. 됐습니까? 네. 나무들을 구하는 것은 쉬워. It's easy.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easy 반대말은 앞에 나왔던 difficult, hard죠. 반대말인데 이렇게 해놨네. 좀. difficult 또는 hard. 같은 말은 simple. That's simple. That's easy. 그 외에도 that's a piece of cake 이런 것도 있죠. That's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easy 대신에 많이 쓰입니다. That's a piece of cake. 됐습니까?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지 뭐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ve heard that 뭐 이거는 뭐 많이 했습니다. 난 들어본 적 있다. 경험적용법이고 that이 왔으니까 완벽한 문장 나오고 that은 생략하고 I've heard we can save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이 can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am able to. are able to죠. 능력 말하는 거죠. 뭐뭐 할 수도 있다. We are able to save trees. 됐습니까? We are able to save trees. 우리는 나무를 구할 수 있어. 됐습니까? We are able to save trees. 이 can은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뭐 할 수 있어. We can swim처럼. We are able to save. 됐습니까? 네. By using less paper. 통째로 잘 알아들어 했습니다. 종이를 덜 씀으로써 by using less paper. 됐습니까?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oh, I think heard that too. 됐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 이번에는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heard that 뒤에 있는 heard 뒤에 있는 that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신 왔죠.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too. 종이를 덜 사용하면 나무를 구할 수 있다라 는 것을 나도 들었다. 됐습니까?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too. 됐습니까? 오케이. 앞에 사람이 겉 만드는 데 속에 있었던 거 그대로 잡아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n의 뜻은 그렇다면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if so로 바꿔 쓸 수 있죠. at that time 그때 당시에 after that 그런 다음 다 아니죠. 네.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if so를 더 풀면 if I can just stop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대신에 then이 쓰인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어떻다면, 만약 우리가 종이를 덜 씀으로써 나무를 구할 수 있다면 대신에 then이 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만약 우리가 종이를 덜 씀으로써 나무를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냥 종이컵을 덜 쓸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n은 뭐 대신 왔다고?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대신 왔습니다. 이렇게 긴 거 대신에 then을 쓸 수 있으니까 길 가다가 then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됐습니까? Oh, I think I've heard that too.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의 can은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Stop using paper cups. 그렇죠. 나는 뭐뭐 할 수도 있다. I'm able to just stop. 나는 중단할 수 있어. 됐습니까? 중단할 수 있어. I'm able to sto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using에 대한 얘기. 뭐 당연히 그 얘기겠죠. To use 됩니까? 안 되죠. To use를 쓰면 내가 종이컵을 사용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출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무슨 어로서 뭐만 가진다? 목적어로서 동명사만 가진다. 그래서 여기에 use냐 to use냐 using이냐 다 안되고요. 뭐밖에 안된다? using밖에 안된다는 거. 됐습니까? 무슨 어로서? 목적어로서 enjoy처럼 doing만 가집니다. to use를 쓰면 내가
막 가다가 종이컵 좀 써야 되겠는데 하면서 종이컵을 쓰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다라는 이상한 뜻이 된다 했습니다. 유지의 형태가 그래서 using 밖에 안 된다는 거. 오케이. 좀 덜 졸린가? 잠깐 끌까요? 놔둘까요? 오케이. 졸진 않네 이제. 얘를 틀면은 단점이 애들 자꾸 졸아. 따뜻해서. 오케이. 그렇구요. 잠깐만. 이거 꺼져.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구요. 그랬더니 유리가, yes,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your hands.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are able to use. also use. also를 넣고 싶으면 you are also able to use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뭐 also 빼고 you are able to use 넌 쓸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dry your hands 일단 to 부정사의 명형부 중에서 부사적이죠.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다가 in dry your so as to in order to dry your hands off. You can also just use without one paper towel in order to dry your hands off. 너의 손을 말리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한 장만 쓸 수도 있다. 단지 한 장만 쓸 수도 있다.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in order to dry your hands off. 손을 말리기 위해서 한 장만 쓸 수도 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시험 문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뭐냐면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여기에 사용돼야 되는가가 문법 문제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돼요. 많이 나와요 출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to dry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해야 되니까 손을 말리기 위해서 한 장만 써도 되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in order to dry your hands off. 오케이. 그래서 여기 dry off는 이어 동사니까 dry off your hands 해도 되고 your hands 안만 길어봤자 hands인데 그래서 to dry them off 밖에 안 되는 거 이어 동사일 땐 다리 사이에 낀 거 놔야 된다 아시죠? to dry them of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impossible 그거 불가능해 했는데 그럼 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Using 일단 우리말로 하면 손을 말리기 위하여 한 장의 종이 타월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를 영어로 하면 using just one paper towel to dry my hands off 대신 왔죠. 손을 말리기 위해서 한 장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using 또는 to use 얘 가주어 is로 바꾸면 it's impossible t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my hands off. 손을 말리기 위해서 한 장의 페이퍼 타월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t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my hands off is impossible 됐습니까? 네. impossible 반대말은 당연히 possible 됐습니까? 불가능하다. Okay, that's not possible. Okay, 그 다음에 I need at least. At least의 뜻은 최소한. 이거 반대말은 at most. 그렇죠, at most. 기껏해야 됐습니까? 최소 두 장이나 세 장.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예, 그래서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towels. 그렇죠. to dry off my hands. 내 손을 말리기 위하여. to dry off my hands가 생겼었죠.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to dry my hands off. 손을 말리려면 최소한 두세 장은 필요한데? 됐습니까?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to dry off my hands. 그랬더니 이제 한 장만 쓰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죠 지금부터? Just shake your hands before입니다. Use a paper towel. Okay, 그래서 you will use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어디 보르장머리 없이 will을 쓰고 있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Before you will use 절대로 안 되고요.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Then. Then은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if so, 우리가 더 풀면 만약 if you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만약 네가 손을 paper towel 사용하기 전에 손을 흔든다면 대신 왔죠. If you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대신에 then입니다. 네가 페이퍼 타월 사용하기 전에 만약에 네가 손을 흔들어 준다면 그렇다면 if so then 확 줄여놨죠. One paper towel will be more than enough. 됐습니까? 충분하고도 남는 more than enough. 통째로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이슨이 oh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that을 우리말로 먼저 풀면 그게 좋은 생각이다. 무엇이 좋은 생각이다?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하면 shaking your hands,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is a good idea. 됐습니까? 내가 use a paper towel 하기 전에 shake my hands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가주어 진주어로 바꾸면 It's a good idea to shake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try that. That도 똑같죠. 그러면 try니까 try니까 여기에 to shake겠어? shaking이겠어? So I will try shaking my hands가 와야 되겠죠. 이거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험삼아 해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대신 왔습니다. I will try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next time. 됐습니까? 한번 털어볼게. 정말로 한 장이면 충분한지 확인해보게. I try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don't forget to shake, remember to shake. Be sure to shake. Make sure that that you shake. 미안. Make sure that you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그래서 최소한 10번 정도는 흔들어 줘야 되는 거 잊지 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꽤 긴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내용 파악. 누구랑 대화하는데? 루이랑 제이든이랑 대화하는데 지금 이제 표정이 썩은 애는 제이든이고 제이든 표정 썩은 이유는 과학숙제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과학숙제가 뭐길래? 그렇죠. Find a way to save trees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유리가 아, 난 똑똑해 이러면서 쉽잖아. 그렇죠. 쉽잖아. 나무 구하는 방법은 나무로 뭘 만드는데? 종이를 만드는데 종이를 돌 쓰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이든이 생각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종이를 덜 쓰는 방법은 뭐다? 종이컵을 안 쓰는 거. 그렇죠. 종이컵을 최대한 안 쓰도록 자제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유리가 다른 방법도 얘기해 주죠. 네. 그렇죠. 옛날에 이제 제이든이 화장실 쓰고 나왔을 때 종이타월을 쓰는 걸 유리가 보진 못했겠다. 그쵸? 뭐 어쨌든 들리는 소문에 제이든 한번 화장실 갔다 오면 그쵸? 막 한 10장씩 막 뽑아서 쓰더라. 히히!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집에도 막 가져가고 그쵸? 공짜다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갖다 드리면서 엄마 잘했죠? 막 이러면서 아유 우리 아들 잘했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야 너 그렇다던데 야 너 잘하면 한 장만 써도 돼 이러면서 그쵸? 오케이 한 장만 써도 된다니까 제이든이 뭐래요? 그렇죠. 최소한 몇 장은 필요하던데? 두세 장은 필요하던데. 그렇죠. 최대한 두세 장은 필요하던데 그랬더니 유리가 한 장만 쓰는 방법 뭐 해라? 그렇죠. 손을 막 털란 말이죠. 최소한 몇 번? 10번. 최소한 10번은 털어줘라. 쓰기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번에 해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유리가 따라다니면서 저희는 다음번에 손 씻고 손 터나 안 터나 잘 보겠죠. 안 털면 이 새끼야! 해본 다음에! 트라이 해본 다음에! 됐습니까? 뒤통수 탁 때리면 또 제이든이 쳐다보면서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말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이었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만날 준비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트고요. 일단 먼저 말을 시작하는 애는 표정이 안 썩은 애죠. 네. 누구예요? 유리. 유리가. 그렇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What's wrong, Jaden? Is there something wrong, Jaden? 그랬더니 얘가 아, 뭐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러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의 뭐가 너무 어렵다 이러죠. 그래서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 그러니까 하기 너무 어려워.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for me to do. 그랬습니까? My science homewor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do it. 그래서 난 못하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를 해야만 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해야만 하다 라는 걸 뭘 써서 뭐를 이렇게 해갖고 순서 바꿔서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하니? What have to do? 됐습니까? What have you to do? 뭐 이런 거 아니라 했어. What do you have to do? What do you need to do? What should you do? 뭐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랬더니 찾아야만 된다죠. 뭘 찾아야 된대요? 방법이죠. 우리 방법은 어떤? 나무를 구할 방법. 나무를 구할 방법. 됐습니까? 네.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정용법. 그래서 난 찾아야만 돼. I need to find. I have to find. I should find. I must find. 무엇을? A way to save trees. 됐습니까? 나무를 살릴 방법. 형용사정용법. A way to save trees. 됐습니까? I need to find a way. 난 방법을 찾아야 돼.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리가 얄밉게 뭐라 그래? 쉽잖아 이러죠. 됐습니까? 쉽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뭐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세이브 할 수 있대죠. 네. 뭘 세이브 할 수 있대요? 나무를 세이브 할 수 있대죠. 뭐함으로써 덜 사용함으로써 뭐함으로써가 뭐였더라? By doing. 됐습니까? 그게 들어있죠. 됐습니까? 일단 그거 쉽지. That's easy. That's easy. That's not difficult. That's not hard. That's simple.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어. I'm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종이를 덜 씀으로써 by using less paper. 됐습니까? By doing. 함으로써 we can save trees.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그래서 뭔가 알고 있음 표현하기고요. 됐습니까? I've heard that을 썼고요. that을 생략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덜 씀으로써 by using less pap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예 쓰지 않음으로써 오 without using paper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덜 씀으로써를 썼어요. without using paper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저 그러면 이거 팔아야죠. 그쵸? 됐습니까? Without using paper 이거 팔고 뭐 전부 PDF 파일 만들어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아 졸라 귀찮아 막 이러겠죠. 됐습니까? By using less paper. 코로나 한참 심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오케이. 자 그 다음 얘기는 뭐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제이든이 떠올린 방법이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죠.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네? 조이콥은 안 쓴다. 네. 그렇죠. 나는 안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I've heard that too. 그래서 I've heard that. I've heard that too. 그 다음에 then I can just stop 사용하는 것 using paper cups. 됐습니까?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됐습니까? 그래서 또 뭐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됐습니까? 나도 종이를 덜 쓰면 save trees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어봤어. 그 다음에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뭐라고?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라면 만약 우리가 종이를 덜 쓰므로서 나무를 구할 수 있다면 나는 뭐 할 수 있겠다?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됐습니까? 종이컵을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겠다. Stop doing 얘기했죠? 됐습니까? 대시 뭘 가르키는지, 댄이 뭘 가르키는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리가 뭐라 그래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 이러죠? 그렇죠? 다른 방법 얘기하죠. 다른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하죠. 너는 또한
오직 한 장의 송이수건을 말리기 위해 쓸 수 있어. 그래서 일단 yes, you can also use 딱 한 장 towel, just one paper towel, only one paper towel. 뭐 하기 위하여? Off your hands. 됐습니까? To dry your hands off. To dry off your hands.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얘는 뭐 뒤로 가 있든 막 뭐 똑같은 거고요. 됐습니까? 네.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뭐뭐 하기 위하여. 네. 투부정사에 in order를 쓸 수 있는 의도를 나타내는 so as를 쓸 수 있는. 됐습니까? 손을 말리기 위해서 한 장만 쓸 수도 있어. 그랬더니 제이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 안 돼! 이러죠. 됐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다음에 나는 최소한 몇 장 필요하더라? 필요하더라. 필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어떤 영어 문장을 보고 다음 우리말 생각해놓으라고 했죠. 네. 오케이. 그랬더니 that's impossible. 누가 뭐 한다? I need 무엇을?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리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주죠. 한 장만 쓰는 방법. 그냥 뭐 해라? 털어라. 그렇죠. 무엇을? 너의 손을. 언제? 페이퍼 사용하기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충분하고도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타월은 쓸 수 있죠. 페이퍼는 못 쓰지만. 됐습니까? a paper towel.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네. 오케이. 한 장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One will be more.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뭐라고요?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One paper towel will be more than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으로 충고하고 있고요.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will 넣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됐습니까? 오케이. 되는 뭐 대신 왔다? If so. 또 if you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한다면. 됐습니까? One paper towel will be more than enough. Will be more than enough.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Will be more than enough. 됐습니까? 이게 그렇게 안 외워지죠. 그쵸? 됐습니까?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제이든이 다음번에 해볼게 뭐 이런 얘기 하죠. 알겠습니까? 뭐 다음번에 한번 해볼 거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good idea 유리 뭐라죠? That's a good idea 유리. 그 다음에 나는 해볼 거다. I'll try next time. 됐습니까? I'll try that next time. That은 뭐 다시 왔다?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I will try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next time. 다음번에 한번 해볼 거야. 됐습니까?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is a good idea. It's a good idea to shake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I will try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next tim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얼마나 고마운 애들이에요. 됐습니까? 대신 온 애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가 뭘 당부하죠? 네. 최소 열 번은 털어라. Don't forget to do로 마무리되고 있죠. 당부하면서. 그래서 good.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됐습니까? 최소 열 번. At least 10 times. Don't forget to shake. Be sure to shake. Make sure that you shake. 됐습니까? 네. 당부하는 표현들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okay.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얘가 도가 없어서 안 되네요. 오케이. What's the problem? 안 되죠.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Is there something wrong, Jaden?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니? What? So what happened, Jaden? Is there something wrong, Jaden? 됐습니까? What happened? 뭔 일이 있었어? Is there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오케이. 그래서 내 과학 숙제가 너무 어려워.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누구로선? For me. 뭐 하기에? To do. To do. 됐습니까? 이것도 뭐 do냐 아니면 do이시냐 이런 거 할까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말은 이게 뭐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My science homewor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do it. 그때는 it이 나타나야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됐습니까? My science homewor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do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뭐 해야만 하는데? What do you have to do? What do you have to do? What are you supposed to do?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죠. What are you supposed to do? What do you have to do? 뭐 해야 되는데?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나는 방법을 찾아야만 돼. 본문에 있는 대로는 I have to find a way to save trees. 아, 본문은 I need to find 였죠. I have to 되고 있고 I must find 되고 a way to save trees. I need to find a way. 방법을 찾아야만 돼. I have to, I must find a way to save trees. 그래서 밑줄 친 to save trees는 무슨 적용법으로서? 생명사 적용법으로서. 오케이. 그래서 a way를 수식한다. 방법은 방법인데 나무를 save 할 방법. 명사를 수식해야 되겠죠. 형용사 적용법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를 완성시키게 되죠. A way to save trees. 예, 근데 유리가 얄밉게 아 이거 쉽잖아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있는 건 That's easy.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And that 생략할 수 있으니까 관로에 넣으면 좋겠고요.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at's easy면 that's simple이고 that's not hard고 that's not difficult죠. that은 saving the trees. saving trees 또는 뭐 to save trees 마음에 드는 거 하시고요. 네. 나무를 구하는 것은 쉽지. to save trees is easy. It is easy to save trees.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뭐뭐 함으로써 by using 덜 씀으로써 by using less paper. 오케이. 그랬더니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 Oh, I think that I've heard that too. 그 다음에 if so, then I can 그렇죠. Stop using paper cups. 됐습니까? I think that I've heard that too. If so, if I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첫 번째 대신 생략, 두 번째 대신 생략 불가능. 됐습니까? 얘는 겁 만드는 대신 쓰고 얘는 지시 대명사죠. 뭐 대신 왔다?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그 말은 이 that은 겁 만드는 대신데 목적으로 쓰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신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목 뭐 겁 만드는 대신데 목적어 말고 주어나 부호로 쓰인 거 아니고 얘는 뭐라서 지시대명사는 I like that에서 that 없으면 I like만 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I've heard that too. 나 그 얘기 나도 들었어. 됐습니까? 이 뒤에 만약에 문장을 다 썼어.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가 있으면 그때 이 대수는 똑같은 겁 만드는 대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생략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네가 했던 그 말을 대신 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생략 불가능합니다. I like that 할 때 똑같은 대시예요. I've heard that 할 때 대수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stop doing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유리가 또 뭐라 그래요? Yes,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your hands. dry off feet이 웃기겠다. 됐습니까? 애들 막 쉬어. 발, 막 학교에서 막 발 씻고 막 페이퍼 타월로 발 닦아.
야 적겠어 하지 뭐 다리 막 떨고 있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그래서 이번에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서 부사장용법으로서 뭐를 나타낸다? 의도를 나타낸다. 나타낸다. 이상하네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in order to를 쓸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So as나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in order to dry your hands. Dry off your hands off.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건 불가능해. That's impossible.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은 t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my hands. 대신 왔습니다. 내 손을 말리기 위하여 한 장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요렇게 잡아와서 하는데 to를 붙이고 쭉 쓰면 되겠죠. 아니면 ing 하든지 using just one paper towel in order to dry my hands. 손을, 내 손을 말리기 위해서 한 장만 쓰는 건 불가능해. 됐습니까? 네. To use just one paper towel in order to dry off my hands is impossible. 손을 말리기 위해서 한 장만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소한 두세 장은 필요하더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한 장만 쓰는 방법을 쭉 얘기하죠?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Then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됐습니까?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Before using.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좀 뭘 물어본 거냐면 before가 before 뒤에가 얘가 오면 뭐로도 쓰일 수 있고 쓸 수 있고 using이 왔을 때는 뭐로 쓰일 수도 있다 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before it before using a paper towel 됐습니까? 그러니까 while 하고 during 하고는 달라요. while 뒤에는 누가다 밖에 못 오죠. because 뒤에는 누가다야 것이야. because 뒤엔 누가다죠. because of God. 됐습니까? 그러니까 because는 because를 쓸 건지 because of를 쓸 건지 뒤에 오는 어떤 말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before는 그 둘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because는 접속사밖에 안 되고 because of는 전치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during은 전치사밖에 안 되고 while은 접속사란 말이야. 주어 누가다가 올 수 있느냐 것만 와야 되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됐습니까? before는 after는 다 된다. 내용상 before고요. 네가 쓰기 전에 또는 사용하는 것 전에 네가 쓰기 전에 또는 사용하는 것 전에 둘 다 된다. Then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One paper towel will be more than enough. 오케이. 그랬더니 그 참 좋은 생각이네. Oh, that's a good idea, Yuri. Try that next time. 난 지난번에 해볼 것이다는 안 되겠죠. I'll try that next time. 그래서 oh, that's a good idea 해서 that은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지시대명사잖아요. 뭐 되신 것 같습니까?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됐습니까? 내가 use a paper towel 하기 전에 내 손 흔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지시대명사니까 that은 생략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I'll try that next time 해서 that 생략할 수 없죠. 이것도 똑같이 I will try. 그러면 뭐 대신 왔다? I'll try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대신 왔죠. Before I will try shaking my hands 한번 털어볼게. 지시대명사니까 생략할 수가 없고요. I'll try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당부합니다. Just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됐습니까? 죄송한 10시가 날 뻔했네. 어? At least 10 hours 하면 이상하다고요? 됐습니까? 괜히 연수연이 초딩처럼 상상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약간 초딩 같은 면이 있잖아요. 그 다음, progress check, 진도 확인. 오케이. 자, 뭐 비슷합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는 여배우였는데 이번에는 뭐 야구 선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고 거리 대화입니다. 일단 보이가 I heard that a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랬더니 그 말이 맞으니까 That's right. Player. 아까는 액트리스였는데 이번엔 player. 그랬더니 그 사람 누군데? Who is he? 그래서 I'm not going to tell you. It's a surprise. 됐습니까? It's a surprise. 깜짝 놀랄만한 일이 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것들은 뭐 짚진 않겠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 이런 거고요. 대시를 뭐 생략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 다 알 거고요. 뭐 대시 가리키는 건 뭐냐 뭐 라이스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I'm not going to tell you it's a surprise 뭐 이에 대한 얘기하겠고 뭐 그렇겠죠 뭐. 됐습니까? 들어본 적 있다 알고 있음 표현하기 할 때 완벽한 문장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할 때는 that 쓰겠죠. I've heard that. 그 다음에 뭐 that은 여기에 윗 문장에 that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is right 뭐 여기에 이 부분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뭐 right 아까 봤고요. 같은 말 뭐였더라 that's? correct.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you are right도 되고요. 그 다음에 I'm not going to tell you 너한테 말 안 해줄 건데 it은 뭐 어디서 왔을까? 이거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텐데 그러면 좀 풀어서 보자고 우리말로 먼저. 오케이. 그 야구 선수가 누구인지라는 것은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야구 선수 안만 길어봤자 he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직접 물어볼까요? 그건 누구니? Who is he? Who is he죠? 네. 근데 who is he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어. 네. 그래서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다? Who he is. 그가 누구인지라는 것입니다. Who he is. 이렇게 됩니다. 네. Who he is a surprise. 이거 이거 뭐야? 저렇게 하면 너무 건조해져.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라는 것은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Who he is를 보고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Who he is a surprise. 그가 누구인지라는 것 됐습니까? 예, is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요. 신기하죠, 그쵸?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내용 파악하면 아까는 배우였는데 지금은 famous baseball player가 학교로 똑같이 오고요. 학교로 오는 건 똑같네요. 그 다음에 맞고, 그 다음에 여자애가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누군지 물었더니 안 알려줌. 됐습니까? 깜짝 놀랄걸?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똑같은 거 나는 들어봤다 라는 얘기하죠. I've heard that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래서 그게 옳다. That's right. He is my favorite player. That's right. He's my favorite player. 그랬더니 누군데? 이럽니다. 누군지 몰라요. 온다는 것만 들었지. Oh, who is he?
그랬더니 난 얘기 안 해줄 거지롱. I'm not going to tell you. It's a surprise. Who he is a surprise. 그가 누구인지는 깜짝 놀랄걸.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억지로 지어 짜내 봤습니다. I've heard that a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랬더니 That's right. He's my favorite player. 그래서 that은 앞에 that 대신 나왔죠. 이렇게 화살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right that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가주어 진주어로 하면 It is right that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래서 누군데? Is he? 그랬더니 I'm not going to tell you. It's a surprise. Isn't who he is. 그가 누구인지라는 것. 직접 물으면 who is he? 문장 속에 쓰려면 who he is a surpri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획 묻고 답하기로 시작합니다. 보이와 거리 대화합니다. 보이가 뭐래요?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아까랑 똑같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I'm going to visit Vietnam with my parents. 오케이. With my parents 똑같고 I'm going to visit은 똑같은데 아까는 홍콩, 얘는 이번에는 비엔남이죠. 베트남 됐습니까? 비엔남. 베트남을 부모님과 방문할 거래요. 보통 뭐 어디로 갑니까? 베트남에. 베트남에 어디? 하노이. 하노이보다도 더 많이 가는 데가 아, 요즘 하도 해외여행들 안 다니까 하롱베이였나? 아닌데 뭐 있는데 까먹었어 저도. 됐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보이가 부러워하면서 That sounds exciting. You must be excited.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그랬더니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eat lots of seafood. 그렇죠, lots of 써야 되겠네요. 예, yeah, lots of seafood.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eat lots of seafood. 오케이, 그래도 이제 보이가 뭔가를 좋겠다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가볼까요? Good. Try the fruit there too. Okay. Won't forget. 됐습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건 특별한 건 없고요. What's your plan for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짓 아까 얘기했죠. 고로 썼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건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장 that sounds exciting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excited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에서 t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했고요.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여기서는 뭐 해변에서 할 때 전체 뭐다? 해변에서 on the bea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은 왜 이 형태로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뭐 ate도 아니고 eating도 아니고 to it도 아니고 왜 it은 이 형태인지 그 다음에 lots of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됐습니까? lots of seafood good don't forget to try 뒤에 생략된 말 뭐가 있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too I won't forget 뒤에 생략된 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겠죠 오케이 okay, 그래서 what's your plan for 대신 쓸 수 있는 거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what are you planning to do 계획 묻기 I'm going to go to Vietnam with my parents 오케이 okay, excited를 쓰고 싶다 그러면 you excited 너는 신났을 게 틀림없다 확신한다 you must be excited that sounds exciting 됐습니까 대신 뭐 대신 왔어요 Vietnam sounds exciting. 베트남 방문은 아주 재미있게 들린다. 됐습니까? 네. Okay.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에서 there는 where are you going to do in Vietnam?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in Vietnam? 베트남에서 뭐 할 거니? 전체상 in이 필요하다는 점. 어디 어디에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구미 in Vietnam, in Korea.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뭐 할 계획이니? I'm going to spend some time. 시간을 좀 보낼 거야. 만약에 I'm going to some time 수영하면서 라는 말을 넣고 싶어. I'm going to spend some time by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A 뭐뭐 하는데 A를 쓰다 spend doing이니까 여기다 뭘 쓸 수 있다? Spend A doing.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익혀야 됩니다. Doing 하면서 A를 쓰다. I'm going to spend some time swimming on the beach. 난 해변에서 수영하면서 시간을 좀 보낼 거고. 웃기겠다. 해변에서 수영하고 있으면. 철퍼덕 철퍼덕 철퍼덕. 물론 바다에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겠죠. I'm going to spend some time swimming on the beach. And is 왜 이꼬라지죠? 그렇죠. I'm going to가 생략됐죠. I'm going to가 생략됐으니까 I'm going to eat, I'm going to spend. Spend 할 거고 eat 할 것이다. I'm going to eat lots of seafood. 됐습니까? 오케이, 역시 여행은 먹으러 가는 거죠.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I'm going to eat lots of seafood. Lots of 대신 쓸 수 있는 건? Much. 그렇죠. Much겠죠. 됐습니까? Seafood, 셀 수 없는 명사 양이죠. I'm going to eat much seafood. 그래서 don't forget to try eating the fruit there. 그래서 베트남은 뭐도 좋다. 해변도 좋고, 해변에 놀기 좋고, 해산물도 많고 좋고, 그 다음에 뭐도 좋다? 과일도 좋다. 됐습니까? 과일도 좋고 싸죠. 게다가 또. 됐습니까? Okay, don't forget to try eating the fruit in Vietnam. 베트남에서 과일도 먹어보는 거 있지 마. I w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다시 왔죠. 과일도 잊지 않고 꼭 먹어볼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다 내용 파악.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겨울방학 계획 있는 거야? 누구야? 남자애가 계획 있는 거야? 여자애가 계획 있는 거야? 여자애가 겨울방학 계획이 있는데 누구랑 같이 어디를 뭐 하는 거야? 베트남 방문하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다? 거래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재밌겠고요. 그럼 뭐 할 계획이지 했더니 총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뭐 할 계획이고 시간을 보낼 계획이고 그리고 많은 해산물을 섭취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 한 번만 갔다 오면 이제 해산물 싹 없어지는 거죠.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의 추천은 뭐도 꼭 먹어봐라? 과일도 꼭 먹어봐라.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스 체크고요. 엄마야. 그래서 뭐였더라? Plan for this winter break.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What's your plan for?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inter break?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방문할 계획이래죠? 네. 그래서 I'm going to visit what? Vietnam. How? With my parents. I'm going to visit Vietnam with my parents. I'm going to visit Vietnam with my parents. 그랬더니 아이고 재밌겠다. 그래서 that sounds exciting.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What are you going to do in Vietnam? 베트남에서 뭐 할 건데? You must be exci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spend 할 거고 eat 할 거래죠. 네. 그렇죠. spend 할 건데 some time을 spend 할 건데 어디에서? 해변에서. 그리고 eat 할 건데 무엇을? Lots of seafood를. 그래서 I'm going to spend, I'm going to eat이 나오죠. 그래서 I'm going to spend where? On the beach. And I'm going to eat lots of seafood. Much seafood. I'm going to eat, I'm going to spend.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도 꼭 먹어봐라, 프루트도 꼭 먹어봐라. 그래서 저 상기시키기. Good.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too. 됐습니까?
오케이. 푸르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푸드처럼.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과일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fruits가 되지만 과일 자체를 얘기할 때는 푸드처럼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Don't forget to try eating the fruit there.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 잊지 않을게. I won't forget. Okay, I won't forget. Okay, I won't forget. 잊지 않을게.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더 수업하는 거 아시죠? 오케이. 자,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나는 하이킹, 자, 낚시하러 가다, 하이킹하러 가다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I'm go hiking tomorrow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go hiking tomorrow, but I'm worried about bad weather.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할 계획인데, 내일 하이킹하러 갈 계획인데 뭐가 걱정된다? 걱정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 말을 들은 보이가 뭐 챙겨가는 거 잊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 Don't take an umbrella 하면 되겠죠.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Be sure to take an umbrella. Make sure that you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당부하는 표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끝이 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예? 이거 안 했네? 아 예. 그래서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Winter vacation.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그랬더니 I'm going to visit Vietnam with my parents. I am planning to visit. 그랬더니 That sounds exci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There는 in Vietnam. What are you going to do in Vietnam? 그래서 난 해변에서 시간 좀 보낼 거고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I am going to eat lots of much seafood. 해산물 다량 섭취할 계획이야. 그래서 oh good,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Okay, in Vietnam. Don't forget the fruit.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in Vietnam. Okay, so okay, I won't forget. Okay, I will remember. 하이킹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go hiking tomorrow, but I'm worried about bad weather. 됐습니까? About bad weather. 이건 뭐였더라? 아닌지. If가 만약이 아닐 때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I don't know if he will come or not. 나는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I don't know if he will come 대신에 I don't know whether he will come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 모두 마무리. 수고했습니다. 되게 좋아하네요.